자, 중간고사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두 번째 영상 20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20쪽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이 시제들,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진행 시제, 과거 진행 수동태 시제 이런 것들 잘 어려놓으라 그랬고, 수동태 형태 이런 것들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It's getting late 할 때, 이때 is 뭐다? 비인칭 주어다. 비인칭 주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뭐지? Excited 하는 거, so excited 할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거 설명했었고, 그런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다늘 얘기한 것처럼 ed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ing 들어가는 거, 이런 형태. 여기 ed를 쓰냐, ing를 쓰냐, astonished냐, astonishing이냐, 뭐 아니면 hesitated냐, hesitating이냐, 이런 것들, 그 형태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20쪽에서는 또 뭐야? 여기도 보면은 이런 연결어들 있죠. However, 여기 however 말고 뭐를 딴 거를 집어넣었을 때 틀렸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대세 용법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표현이지, not only but also 이런 것들, 이런 문장들은 어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통째로 외워. 왜? 이거를 한국말로 제시해 놓고 영어로 쓰라라고 얘기하면 이런 문장들을 다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얘기한 거 뭐야? Chase after과 비슷한 의미가 뭐였다? Follow after다. 그 다음에 went ahead와 비슷한 의미가 뭐다? Took the lead였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과거 분사 쓰는 거, 이런 거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 like 앞에서 나왔었지. 이런 것들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 Sometimes가 있고, 그 다음에 other times가 있고. 여기서 other times냐, other time이냐, 아니면 the other times냐, 이런 형태들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so that 구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놓고 영어로 쓰라 그러면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쪽으로 가면, 21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셔야 되느냐 하면, 21쪽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한 거 어떤 거였어? 21쪽만 아니라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명사들 있지. 그럼 I가 누구냐, 디에고냐, 아니면 살바도냐, he가 누구냐, 뭐 여기서 I가 있고 여기서 I가 있고 여기서 you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각각 가리키는 게 누구냐라는 거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한 것들 어떤 거다? 항상 앞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야. 이런 거지? 대 쓰는 거, how to swim,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설명했지. 뭐로? 명사적으로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들, ing 들어가는 거, ed 들어가는 거 지금 계속 얘기했었어. 이런 것들 형태 잘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여기 지금 뭐가 있니 얘들아? 이거 있잖아. whom,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형태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이다. 이런 것들도 잘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또 뭐가 있지? 여기는 별게 없고, 또
뭐가 있나요? 데트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선생님이 데트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데트는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내내 하는 거 표현 어떻게 쓴다? 기숙사로 오는 내내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orry 지금 이게 컴퓨터가 살짝 조금 버벅대는데 그 다음에 20쪽으로 2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2쪽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아까 20쪽에서 21쪽에서 얘들아 그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덜한 부분이 있는데 21쪽에서는 조금만 요거 조금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21쪽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쪽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었지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거 있지? 투부정사 쓰는 게 여기 어디 있니? 보자. 투수임 이런 거. 투부정사 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용법들 잘 알아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로 쓰이냐, 형용사로 쓰이냐, 부사로 쓰이냐 이런 것들 잘 알아놓으라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뭐 알아놓으라 그랬어?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전체적으로 항상 알아놓으라 그랬잖아. that 이런 거 그렇지? that 이런 거 알아놓으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대시 뭐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었죠. 주시대명사냐, 뭐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쪽으로 가면 22쪽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거 이런 거지. 다 디딤 영상에서 설명한 건데 뭐야? 이 50번 문장 같은 경우 50번 문장의 주어가 데이냐 아니면 이벤트냐? 데이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지. 이벤트의 복수라서 복수가 온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수업 시간에 설명 다한 거야. 그런 것들 복수 동사 복수 주어, 복수 동사 쓰는 거, 어떤 게 주어냐 이런 거 당연히 알아놔야 되고 여기 투부정사 여기 떠나오네. 이게 용법이 뭐냐? 여기 계속 나오지 시제는 시제 나오는 거, 대과거가 뭐냐? 대과거 형태가 어떠냐? 그 다음에 child가 main이 되고 그 다음에 doubling이 swan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turning point라고 한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놓으셔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 that 나오는 거지 계속 빨간 that이 나오잖아 이런 것들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또다 설명해 줬는데 더가 하나이기 때문에 엔드로 연결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주어를 워즈 쓴다. 이런 거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that 썼을 때이 that 앞에 선행사로 every 그 다음에 the only 뭐 the same 그 다음에 최상급 이런 것들 나오면 반드시 that을 쓴다. 이런 거잘 알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파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뭐 그거를 선생님이 얘기한 걸잘 생각해서 떠올려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지금 다 집어줬고 그리고 이제 옆에 선생님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지금 소리 들리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옆에 펴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하는 것만 잘 공부하시면 중간고사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모두 좋은 성적 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걸로 중간고사에 대한 복습 영상을 끝내겠습니다.